자, 지금부터 홍릉기군의 인스타 읽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디 한번 보자. 네. 어디 보자. 어디로. 여보는 무슨 옷이든 다 잘 어울려. 하루 일 할 때마다 제일 많이 생각나는 사람. 봐도 보고 싶은 사람이냠. 어, 컨셉. 변하는 남자 아닙니다. 사랑해. 퇴근을 봅시다. 자, 뭐야. 이쁜 애라고 말만 하기엔 수식어가 너무 부족하다. 사랑해라는 말이 있어서 감사한다.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한다. 내 와이프가 되어줘서 감사하다. 내 옆에서 늘 응원해주고 같이 있어줘서 너무 감사하다. 늘 아침에 깨어 얼굴을 바로 볼 수 있음에 감사한다. 너가 내 여자라서 너무 고마워. 감사만 하다 죽었어. 늘 사랑해 여보. 와, 지려버렸죠? 좋아요. 어디 보자. 또 잠깐만. 우리 현정이 사랑해란 표현. 그런 모습도 사랑해 여보. 사랑해라는 단어. 부부라는 사이에서 사랑해라는 말이 너무 당연스러워지고 익숙해진다는 게 너무 싫다. 익숙해진다. 당연해진다. 그건 내 인생에 있기가 싫다. 늘 익숙한 소가 소중함을 잃지 않을 때 사랑해 여보. 이미 나는 이미 익숙해져서. 하지만 이런 말이 있다. 전세계 나라를 구했냐? 라는 말이 문득 생각난다. 너무 사랑스럽다. 자는 모습, 밥 먹는 모습, 하는... 아, 안 돼! 두 인사 한번 가서 보자. 월요일부터 금요일